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두단경과 마음공부 책 159쪽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이제 사홍서원을 발언하였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삼기의 계를 주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깨달은 분께 귀의합니다.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나신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자성삼보께서는 늘 스스로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무상삼기의 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기 계를 설해준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계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수계하실 때, 수계할 때 5계를 받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삼기의 5계를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삼기의 계와 5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5계에서 살도 원망주,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삿된 망령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제 계를 받는데, 그때 삼기의 계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삼기의 5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내가 귀의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계를 실천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계세 가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겠다라는 이제 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무상 삼기의 계라고 했습니다. 삼기의 하면 이제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삼기의가 아니라 무상 삼기의. 삼기의 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뭐 혹은 법신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것이고, 부처님께 내가 귀의하겠다. 그리고 법 이러면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가르침, 여기에 내가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형상화, 이미지화 하죠. 그리고 승하면 스님들, 승가, 많은 스님들께 내가 귀의하겠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불법승 삼보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기억돼 있습니다. 즉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은 엄연히 당연히 다르죠, 그죠? 머릿속에 이제 불법성 삼보의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양 없는 삼계의 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특징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팔만대장경 뭐 모든 불교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이법 하나로, 견성, 자기 성품 하나로, 이 본래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법 하나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편을 거두고 딱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가르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삼기계를 설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따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따로, 그걸 따르는 스님들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이 곧 법이고 법이 곧 승입니다. 전부 다이 마음 하나로 회통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이게 이제 불이고,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걸 법이라고 하고, 그거를 법문을 듣고 깨닫는, 또 그것을 법을 공부해서 내가 깨닫겠다라고, 이 법을, 법 하나를 정말 내가 이 실상을 깨닫겠다라고 마음을 낸,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 그 수행자를 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불법승이 전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각각 불 따로, 법 따로, 승 따로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거든요. 완전히 모든 상을 깨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방편에서는 삼계는 이것이고 부처님은 이것이고 부처님 중에도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고 석가모니 불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 간센보살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방편으로 설하는 거죠. 방편으로. 근데 이제 딱 법의 자리에서 설할 때는 방편을 쓸어버리고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 하나의 법 한마음 이 중도 실상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방편을 다 쓸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부처님 보살님 다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냥 교리예요. 교리 방편이에요. 모양을 따라가면 다 다른 거죠. 근데 그 모든 모양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 그 나온 자리, 그 자리는 다 다르지 않잖아요. 다 한 마음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 분별을 일으키면 내가 있죠. 그리고 남들이 있죠. 부모님이 있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죠. 내 집과 너희 집이 있죠. 이 건물 저 건물이 있죠. 여기와 저기가 있죠.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우리 집 우리 동네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삼라만상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있습니까? 그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모양들이 펼쳐져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분노가 치민다.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그 분노가 있습니까? 그 이미지를 여기서 그 이미지를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이름과 모양을 딱 떠올릴 때 여기서 떠올릴 때 그거 그 떠올림과 동시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여기서 일어나죠. 그죠? 그럼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떠올렸는데 어디서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거기서 떠올랐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온갖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가 분별될 게 있습니까? 안드로메다 여기서 나왔죠. 지금 미국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미국하고 이렇게 이 모양이 쏘아올려지고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는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이 한마음 자리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온 자리 이 텅 빈 자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온 그 바탕자리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 모양을 기억하면서 내가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떠올려서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창조했잖아요. 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분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괴롭힌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이미지 상 이 상이 나를 괴롭힌 거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 성공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 실패했다고 느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죠. 본래 그 실체가 있느냐 말이죠.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성공적이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자기가 여기서 지금 그 모양을 일으켜서 그 모양을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집착하고 취하잖아요. 그리고 모양의 세계 그 모양의 세계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건데 내 분별에서 나온 건데 실제 바깥에 그런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에서 나왔잖아요. 100% 바깥에서 나온 건가요? A라는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난다.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나는 뭐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100만원, 1000만원 빌려줬다가 떼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아, 옆집 사람은 아파트값이 1억이 떨어졌는데도 딴 집은 5억 떨어졌는데 우린 1억만 떨어져서 다행이다 이러는데 나는
그 남들한테 100만 원 날라간 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그 돈이라는 액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맞느냐 말이에요. 돈이라는 액수가 나를 부자, 가난이라고 규정짓는 게 맞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규정짓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돈을 가지고 사는데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 세계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양으로 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를 실제라고 여겨서, 이게 이런 내가 여기서 상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그런 현실이 실제해 이렇게 규정짓고 산단 말이에요. 바깥에 그런 세상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다고요? 내가 그 사람 나쁜 놈하고 모양 지은 거지 그런 실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는데요? 상처 입히고 때리면 무조건 나쁜 놈일까요? 아니, 전쟁이 나면 수백 수천 명을 때린 게 아니라 죽여도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추행했는데요? 아, 이거 좀 예민한 비유라. 이게 추행인지 아닌지가 이게 어찌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네가 추행을 한지 안 한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추행을 당했다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게 중요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사랑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이거는 추행이 되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 이 세상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모양지어서,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모양지어가지고 그 모양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그러한 모양을 지닌 내 바깥의 실제 세상이 실제 내 바깥에 존재해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을 돌아보면 여기서 이 모양이 올라오고 저 모양이 올라오고 좋은 모양이 올라오고 나쁜 모양이 올라오고 삼라만상 전체가 이 온 우주 전체가 여기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마음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일체 의심조 내 마음 위에서 나쁜 놈도 나오고 좋은 놈도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우리 집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바이든도 나오고 김정일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그 바깥에서 실제 한다고 느끼지만 여기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그 모양의 세계, 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전부 다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보다 더 가난한 인도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풍요롭다고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남들이 보기엔 엄청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보기엔 엄청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가난해서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그게 이제 모양의 세계입니다. 상의 세계. 모양 상자. 상의 세계. 뭐 자기가 창조한 세계예요.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다 다른 모양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다른 모양이냐? 아니에요. 내가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취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내가 거기 취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다. 이건 좋으니까 취하고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근원에서는, 나온 자리에서는, 한맘 자리에서는 다를 수가 없죠. 다 여기서 나왔는데. 다 여기서 그냥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지금 내 나쁜 놈을 생각하든, 상을 떠올리든, 좋은 사람을 떠올리든, 여기서 떠올렸네요. 그죠? 여기서 떠올렸다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그 떠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떠오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도 그렇게 분별이 있습니까? 그렇게 모양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를 수가 없죠. 동일한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의 진실에서 그 모든 게 나왔어요. 오로지 하나의 자기 하나의 이거를 뭐 한마음이라고 하든 일심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이게 있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있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분별이니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텅 비었다, 공하다, 뭐라고 설명해도 되지만 그 이 하나의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는. 그러니 그 근원은, 그 모든 모양의 근원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동체, 같은 몸을, 같은 몸에서 나왔어요. 같은 마음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이 자리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당연히 삼기도 무상이죠. 삼기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부처가 나오고 여기서 법이 나오고 여기서 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하고 여기서 법하고 여기서 승했을 뿐이지 불법승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모양을 그냥 불법승해서 취했을 뿐이지.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가만히 보면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잖아요. 근데 불교가 그 제일 상이 그 상을 깨는 종교다 보니까 방편으로 상을 가지고 상을 깬단 말이에요. 환상의 병을 환상의 약으로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의 중생들의 상을 깨기 위해서 환상의 상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면은 사실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스님이 제일 상이 세죠. 목사님들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양복 입고 계시니까 일반인들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구분이 약간 불가능해요. 신부님도 요거 신부님들 그러시더라고. 신부님들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애매할 때는 요거 싹 빼면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근데 이제 또 요거 싹 하면 이제 신부님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이게. 신부님이라 일반인으로 바뀌는데 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차별이 별로 없단 말이지. 불교는 스님들 머리 깎아놨지, 회색 승복 입혀놨지. 그러니까 스님인지 아닌지 딱 이게 스님이라는 상이 딱 있단 말이에요. 스님이라는 모양, 상.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님이라는 상에 많이 얽매인다니까요. 많이 얽매여요. 그러면서 스님은 저 위에 갖다 올려놓고 스님 아닌 사람들은, 세속인들은 저 밑에 갖다 놓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생들의 상은 그러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어때요? 무상에서는 어때요? 법에서는? 법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어떤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부처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죠. 부처인지를 모르는 부처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상을 깨는 종교인데 상이. 그러니까 절에도 가보세요. 저 무슨 아주 단청이 가장 화려해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화려하고. 그게 이제 상을 깨기 위해서 그런 강렬한 상을 방편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다 상이다 하는 걸 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에 가면 특이하죠. 전통적인 어떤 절에 가면 막 단청, 뭐 아주 오색 찬란한 단청에 막 화려한, 온갖 화려한 막 용을 갖다 그려놓고 닷집도 보세요. 임금이나 있는 닷집, 이런 화려한 닷집, 닷집에 아주 화려한 상으로 탁 치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장엄이라 그래, 장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역으로 설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깨뜨리는, 예를 들어 선빵 같은 데는 어때요? 선빵, 선원, 선빵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텅 비고 방석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절에 오면 극과 극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본래 다 텅 빈 이 모인의 상일 뿐이다라는 걸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은 추운 겨울날 목불 부처님을 도끼로 난도질 해가지고 뗄감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상을 깨뜨리.
그분이 맨날 그러고 살겠습니까? 이절저절 다니면서 부처님 다 깨고 살겠어요? 평소에는 부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절하고 삼배하고 했겠죠. 그러나 깰 때는 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상이 있을 때는 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상을 없이 못 사니까 그 세상의 상을 존중해주고 살지만 근원에서는 그걸 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사람들이 뭐 미신 뭐 제사 지내고 뭐 온갖 미신들 많잖아요. 뭐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더라. 그 지켜줘요. 그냥 지키고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뭐 큰 상관 안 한다. 남들이 그래 지키니까 그냥 사회 예절, 사회 법을 지켜줘야 되듯이 사회에서 하는 뭐 미풍양속 뭐 이런 거 그냥 다 따른단 말이죠. 제사 지내야 되면 고룩한 마음으로 제사 같이 지내고, 또 뭐 이게 미신이라서 뭐 그렇지만 그 어르신,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그걸 다 따르면 선앙당에서 막 1년에 한 번씩 기도를 하고 하면 같이 가서 선앙당에서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죠. 뭐 저도 옛날에 봐, 십몇 년 전인데 어떤 신도님이, 스님 그 우리 뭐 사업을 하나 하는데 거기 아주 큰 이제 뭐 땅을 파고 해야 되는 일이 좀 큰 일이 있어서 그냥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죠, 뭐 그냥 기도만 뭐 해드리죠 뭐 이랬더니 오랄에서 이제 갔더니 뭐 텁텁 산골로 엄청 멀리 가더라고요. 뭐 이런 데까지 오나 봤더니만, 아이고, 그걸 갔더니 산 한 두세 개 산이 그냥 다 날라가 있어요. 다 깎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의 생명, 나무 하나도 생명이고, 이게 날라갈 때 개미 한 마리, 온갖 생명들이 여기서 쓰러져 가지 않겠느냐, 그들 위해서 정말 천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난 어떻게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동체대비심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라도 하시자.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여기 잘못 왔다 싶었어요, 사실은. 왜? 제가 그때 친환경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였거든요. 나무 하나 베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자세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갔지만, 그럼 그때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일 할 수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산이 하나 베진다고 거기서 뭐 단식 투쟁하는 것도 좋다 말이죠. 근데 이미 베기로 결정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으면 그 산만 베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이 지금 전부 다 빌딩 하나 올라갈 때마다 산이 하나 무너진 건데요, 빙기가 하늘로 뜨고 할 때마다 내가 그 혜택을 다 받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다 갈 때마다 구를 얼마나 지나가겠어요. 그게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사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도 이거는 잘했고 저건 잘못했고 막 엄청나게 옳은 거에 대한 막 그냥 집착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 또한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그 또한 상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상이더라고요. 이게 다 꿈이더라고요. 꿈. 그렇다고 바꾸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건 최소한으로 바꾸되, 어쩔 수 없이 안 바뀔 때는 그냥 내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자기만 맞다고 막 죽도록 집착하면서 이럴 필요도 없겠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나는 이 산이 무너지면 나도 죽을 거야 한다면 세상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무상 삼귀의 삼귀가 상이 없어요. 불이 법이고 법이 승이에요. 여러분이 불법승이에요. 스님들만 불법승이 아니고, 저 우리 부처님만 불법승이 아니고, 팔만대장경만 법이 아니고, 나에게 법이 살아있다니까요. 나에게 승이 살아있고 나에게 부처님이 살아있다니까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놈이 불법승 3보라니까요. 내 친구 모든 사람들이 불법승 아닌 것이 없다. 왜? 그 겉모양을 보면 나쁜 놈이지만 그 근원은 불법승 3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온 자리는 딱 이 법의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깨달은 분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발로 걷는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양족존 이러면 이제 그 양족을 어떤 상징이냐? 복과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복덕이 구족하고 이제 세간적인 복덕이 구족하고 또 출세간법인 지혜가 구족하신 분 인간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존 구족하신 분, 그분을 이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나신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그랬어요. 그 탐욕, 탐진치 삼독, 우리 분별망상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탐진치 삼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우리 분별심, 우리 망상심, 우리 번뇌의 가장 큰 거, 그게 바로 이제 탐심이거든요. 탐심.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법을 공부하면, 불법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바뀌겠어요? 과도한 탐심이 제거되겠죠. 과도한 탐심이 제거된다.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과도한 탐심이 제거된다고 해서 탐심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면 필요한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고 이래야만 절대적으로 뭐 좋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내가 법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진짜 불법승 삼보예요. 욕심 없는 게, 욕심 없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저 방거사처럼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저 한강 갖다가 빠뜨리고 동정호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게 시골 가서 돈 한 푼 없이만 사는 게 그게 탐심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번 재산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심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어요. 왜? 내가 집착없이 버니까 오히려 더 잘 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고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마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이게 내가 수행자가 맞나 싶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왜 그래요?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걸 반드시 벌어야 돼. 내가 투자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러니까 막 고민 막 그냥 주식 투자를 할 때 고민 몇날 며칠을 고민하거나 또 뭐 집을 살까 말까 할 때 막 몇날 며칠을 고민하든가 고민하다가 막 시간 다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언뜻 봐도 그냥 이건 분명한데 싶어도 그 고민 막 그냥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큰 욕심 안 내고 내가 이거 많이 벌 생각은 없고 그냥 이거는 막 큰 손해 안 나고 막 조금만 벌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 되게 가볍게 그냥 또 왜 가볍게 하느냐, 옛날에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억지로 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욕심이 없어지니까 내가 쓸 돈이나 이 돈은 그냥 냅두고 여분 있는 돈,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이거 가지고만 막 주식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파트를 뭐 사도 야 더 공부해서 더 좋은 데 사야지, 요만큼 오르는 것보단 더 많이 오르는 데 사야지 하고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자기는 막 그렇게까지 최고로 막 안 올라도 된다, 내가 편한 곳에 살아서 난 요만큼만 올라도 된다 이 마음으로 하니까 되게 쿨하게 쉽게 결정하는 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떨리고 막 겁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가지고 저도 이게 심리가 잘 몰라서 이제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니도 주식 하니? 이랬더니 한대요. 그 얼마를 하니?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한다리길래 어떻게 얼마나 하냐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진짜 이거 공부 삼아 하니까 공부 삼아
물어봤더니 한 200만 원인가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래 한 그냥 이렇게 공부 삼아 한대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그냥 공부하려고. 꽤 오랜 세월 했는데 계속 그 정도 가지고만 그냥 한대요. 그냥 재미 삼아. 뭐 괴로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뭐 그런 걸 또 모르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돈도 더 잘 벌린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그 돈을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릴 여건이 되면 버려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 사람에 따라. 그게 난 더 속 편하다 이러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뭐 방거사처럼 한강에 갖다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단체에 갖다 버리고 이러면 되지. 좋은 데 쓰라고. 그죠? 근데 뭐 굳이 버릴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집착만 거두면 된단 말이에요. 집착만. 진짜 제가 아는 저 아주 부자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마음 공부하고 나서 진짜 속 편해졌대요. 전에는 이 돈을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돈을 내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뭐 이렇게 무슨 뭐 주가가 폭락하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있는 이 돈 날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 공부하고 나서요, 어떻게 바뀌셨냐 하면요, 이 돈 진짜 내 거 맞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돈 내가 가져왔나? 어쩌다 운 좋으니 좋은 시대를 타고 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쉽게 잘 벌었고, 이게 100% 내 재능 맞나? 내가 운이 진짜 좋았지. 내가 복이 있나 보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이거 가지고 그냥 내가 쓸 거 쓰고 할 거 하면 되지.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각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거 100% 내 게 아니다. 그냥 인연 따라 온 거다. 언제 갈지 난 알 수 없다. 오케이. 그럼 이게 내 게 아니다. 지금 잠깐 나에게 온 거다. 뭐 내가 잘 쓰는 거지. 언제 가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리고 언제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겠다. 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인연에 달린 일이니까. 그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걸 내가 기어이 붙잡는다고 붙잡아지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인연법이 내 삶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드니까 지켜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건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근원에서 아 이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인연이 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인연이 안 되면 이거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인생 아니야? 그게 진실이지 하고 알고 나면 집착만 내려놔줘요. 돈은 그대로 있고 집착만 내려놔줘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도울 때 좀 쿨하게 도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크게 집착 없이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갑자기 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막 이렇게 이게 확 가치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구나. 남들 우리나라 다 같이 떨어지는 건데 뭐가 괴롭나 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겠죠. 살면서 그럼 더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저기 세상에 다 후원도 많이 하고 살고 그러죠. 그게 정말 건강하게 지혜롭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은 100% 던지게 돼 있어요. 1000억을 벌었어도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절대 10원 한 장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인연 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쓰다가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 그 1000억은 세상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거예요. 어떻게 자기 거겠습니까? 잠깐 온 거예요. 잠깐 온 거. 운이 좋아서 잠깐 온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프리카란다. 인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고 나니까 야 나는 진짜 복이 많아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복이 많아서 이 서울 가고 싶은 곳을
돈 지하철비 얼마만 안 내면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기름, 자동차 기름값만 좀 내면 이 세상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 길이 쭉쭉 뚫려 있고. 그거 다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돈이 천억 가진 사람도 나랑 똑같이 쓰지 않나요? 똑같이 차 타고 왔다 갔다 이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똑같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거고, 똑같이 배고픈 밥 먹는 것이고. 그 참 무한한 동체 대비심, 자비심으로써 이 세상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법을 깨달으면 올바른 탐욕을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또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불법 승할 때 승, 스님. 우리는 스님을 승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은 스님을 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을 경전이나 대장경이라고 하지 않듯이, 아니, 법을 체득해서 내가 탐욕이 사라지면 그게 법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승을 스님이 승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죠. 스님에게 귀합니다라고 하지 않죠.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이들, 그분들이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계를 잘 지켜서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이성관계를 갖지 않고, 삿된 나쁜 말, 악독한 말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기를 그 정신을 오염시키는,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 술이나 무슨 그 과도한 술이나, 조금 술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개 자체가 괜찮다고 돼 있어요. 과도한 내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온갖 중독, 온갖 중독에 빠지는 것,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청정한 삶을 사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삶을,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분들을 청정한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승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기 알겠죠. 내가 진짜 청정한 스님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법승 삼보지. 따로 형상 속에 삼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계율을 받을 때 이런 구절이 다 있어요. 여기도 이제 삼기 계를 주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 계율을 받고 난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깨달음, 분별지, 아니,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이 마음 공부, 이것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귀의하지 않겠다. 이거는 나는 불교만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분별이 외도예요. 분별이 외도. 무분별이 정법이고, 상이 외도고요. 무상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외도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어떤 특정한 모양을 딱 정해놓고 이분만이 우리의 뭐야 이러고, 이분만이 우리의 스승이야, 그 스승은 우리랑 좀 달라요. 딱 보면 그래도 본인도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나는 다르다. 나는 스승이다.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뭔가 자꾸 다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의 특수성, 나의 대단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거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사땡, 이렇게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서 있잖아요. 그게 상이잖아요. 옳다는 상, 틀리다는 상, 높다는 상, 낮다는 상, 거룩하다는 상, 거룩하지 못하다는 상. 그런 상을 강조하는 건 전부 다 외도예요. 그 분별이잖아요. 분별상이라 그러잖아요. 좋고 나쁨,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음. 그런 걸 둘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외도예요. 외도. 진짜로 불교에서는요, 정말 부처님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엄청나게 저 위에로 올려놓잖아요. 그거 진짜 어리석어서 하는 행위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겉으로는 부처님께 우리가 삼배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100% 자기가 부처라니까요. 자기가 부처인지를 잠깐 망각하고 있는 부처라니까요. 100%
100% 부처는. 그리고 왜 100% 부처라고 제가 이러냐면, 나중에 언젠가 부처가 된다? 아니,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부처를 쓰지 말아야지. 100% 지금 부처를 활용하면서, 100% 활용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처 아니라고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 머릿속 생각을 주인으로 삼아서 이 생각이 나야 하고 그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가 중생인 것처럼 착각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요, 제가 옛날에는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부처라니까요. 진짜 부처라니까요. 아, 제발 좀.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아니라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막 그냥 절대 나는 부처일 수가 없다. 아니다, 아니다. 끝끝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끝끝내 부처가 맞다고, 맞다고, 맞다고. 이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아, 얘기하기가 지쳐요. 왜?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맞다는데도 하여 죽으려고 아니라고 하니까.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100%. 근데 부처를 하고 활용하고 있으면 뭐해요? 분별을 더 진실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삿된 주인을 갖다가 내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이 선을 오래 가르치던 뭐 스승 같은 역할을 오래 하시던 분이 계셔요. 안목도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 오랫동안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 봐야, 아,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진짜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 한 몇 개월 하다 말던가, 1, 2년 하다 말던가, 아, 이거를, 이 당연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걸 너무 안 믿고, 너무 안 따라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막 절대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그러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질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분도, 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만하고 그냥 어디 조용한 데가 혼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시더라고요. 이해된다니까요, 그 마음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을 설하지 말아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이해가 간지 아세요? 다부처라니까요, 다부처라니까요. 아니, 그냥 놔둬도 부처고 법을 설해도 부처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분별을 너무 강하게 믿어왔다 보니까 이 진실을 얘기해주면, 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미친놈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더 그랬겠죠. 도인들이 위협을 받는 시대였다니까요. 항상 욕먹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꿈꿀 때 꿈속에 등장인물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 자각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자각몽, 이거 꿈이구나 하고 내가 알았어요. 근데 옆에 꿈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야, 이거 꿈이야, 꿈 깨야 돼, 깨야 돼, 그럽니까? 어차피 꿈인데, 어차피 부처인데 이거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차피 환상에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건데, 진짜 괴로움이면 구제해 줘야죠. 환상의 괴로움이라니까 전부 다. 근데 환상의 괴로움을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우는 애기 밥 주듯이 법을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다 나와서 중생구제를 하느냐, 그냥 조용히 홀로 살다 간 도인들도 많았을 것이다. 또 실제 많이 있고. 그 이해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원력이 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력. 이게
그래도 나는 전법을 하겠다라는 원력은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일으킨 원이거든요. 근데 그 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좋고 나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진짜 불교가 뭔지도 모를 때, 처음에 그냥 불교에 확 빠져가지고, 중학교 때 그냥 불교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친구들 꼬시는데 안 가면 알았다 납더라. 그리고 혼자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일이 있으면 혼자 중학교 때 혼자 절에 가가지고 1000배 3000배 막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불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애가 그때부터 저는 원이 있었어요. 원이 이상하게. 그때 원을 공부 배운 적도 없어요. 원에 대해서. 나는 포교해야 된다. 나처럼 어릴 때 힘들었던 사람들을 내가 이 공부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진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지만 그때는 막 깨달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신행활동을 했는데도 이렇게 행복해진 거예요. 기복적으로 공부 시작했는데도.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것처럼 누군가 힘든 사람들 정말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일을 나는 평생 해야지.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는 내가 총무원장 할 거야 맨날 그랬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때 왜냐면 우리 저 종단 막 분교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데모하러 다녔거든요. 종단 스님들 잘못하니까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막 갔다가 막 그냥 뭐 범람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제 목표가 총무원장이었어요. 총무원장 돼서 한국불교 바꿔버리라. 그땐 그랬단 말이죠. 지금 막 그런 생각 없습니다.